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수상 밴드인 툴은 아방가르드한 곡 분위기와 강력한 사운드로 전 세계 프로그레시브 메탈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툴의 기타리스트 아담 존스와 깁슨의 협업으로 탄생한 아담 존스 컬렉션은 그의 음악처럼 유니크한 외관과 강력한 사운드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 존스 시그니처 특유의 앤틱 실버 버스트 핀시를 채용하고 있으며 헤드스탁 뒷면에 커스텀 아트워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유니크한 외관과 소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담 존스 레스폴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아담 존스 레스폴 커스텀 아트 컬렉션 마크 라이덴스 더 베일 오브 비스입니다. 뒷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살벌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예, 네. 마크 라이덴스의 더 베일 오브 비스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벌이 그냥 머리카락을 대신하고 있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아담 존스 레스폴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뒤에 그림이 없어요. 네. 네, 대신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스탁에 네, 아트워크가 네. 그려져 있습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음이 굉장히 두툼하게 나오죠. 네. 가볼게요. 시원시원하네요. 네, 다음은 아이고. 깁슨 USA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무게가 근데 엄청납니다. 오히려 좀 깁슨이 좀 가벼워요. 네. 볼게요. 깁슨의 진심인 남자 네, 김은종 씨의 연주를 들어봤는데 이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 네네. 이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물론 이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깁슨의 레스폴이 좀 더 뚫고 나오는 사운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하이가 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음역대가 좀 더 힘 있고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한 느낌이 있는데 이 모르겠어요. 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아담 존스의 이 레스폴들이 특징이 뭐냐면 약간 에네르기파를 쐈을 때 말고 모으고 있을 때 이거 그죠? 모으고 있을 때 그죠? 최대한 맥시멈으로 모으고 있을 때처럼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안으로 힘이 모여드는 듯한 사운드가 둘 다 맞습니다. 재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레스폴 커스텀을 정말 색상별로 다 모았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사지 않았던 게 실버 버스트거든요. 네. 근데
이 아담 존스의 실버 버스트는 기본적인 실버 버스트랑은 조금 달라요. 네네네. 단순히 그냥 이제 가운데 은색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치는 데에 따라서 약간 코퍼 색깔도 보이고 골드 느낌도 좀 있고요. 굉장히 묘한 느낌의 실버 버스트 컬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처음으로 실버 버스트를 보면서 어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가 이 두 대의 멋진 레스폴 모델을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 아담의 팬이신 분들, 네. 밴드 툴의 팬이신 분들은 참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둘 다 되게 좋은 맞습니다. 기타고 뭐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깁슨의 어떤 가격 정책 이라든가 지금 모든 악기들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원래 시그네처가 붙으면 훨씬 좀 더 비싸지지 맞아요,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이 아담의 모델 같은 경우는 깁슨도 그렇고 에피폰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쨌든 깁슨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시그네처가 레스폴에서는 그쵸. 어쨌든 슬래시 모델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슬래시 모델과 비교하면 확실히 극과 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슬래시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가 잘 들려 있고 칠 때마다 캉캉 거리는 그 특유의 그 감칠맛 네. 나는 소리가 있으면 굉장히 묵직한 것 같아요. 그 훨씬 더 이 EQ 음역대가 좀 저음 쪽으로 많이 맞아요. 좀 몰려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이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두 기타 다 기본적으로 연주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주감도 되게 좋고 뭐 넥 굵기도 뭐 여러분들 뭐 손이 특별히 작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손이 또 너무 작으신 분들은 실제로 깁슨 쪽으로는 잘 안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기타 손이 작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체형도 좀 작으실 수 있고 그냥 기타가 그 연주자로 하여금 그 무게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피지컬적으로 네네. 사실 그 부담이 되면은 대부분 다 좀 잘 오지 않는 그 과긴 하죠. 레스폴 기타가 워낙 무게가 나가서. 근데 그렇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어쨌든 이 손 잡았을 때는 웬만하면 다 편하게 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사운드 이야기하고 나서 좀 다른 특징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지금 뭐 에피폰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에피폰인데 네. 근데 뭐 일단은 그 픽업이 프론트랑 그죠 그 이 둘 다 그렇습니다. 프론트랑 리어 픽업이 일단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그 프론트 픽업으로 둘 다 왔을 때 갑자기 훅 떨어지는 저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기타 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깁슨 같은 경우는 뒤에 아트가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에피폰은 굉장히 큰 그래픽이 이제 그림이 멋진 네. 그림이 있고 근데 헤드 뒷면에는 저렇게 좀 동일하게 좀 다른 그림이지만 그 이렇게 아트웍이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얘는 커스텀 사용으로 나왔죠. 네. 커스텀 사용으로 나왔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다드 네. 사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느끼는 게 에피폰이 좀 커스텀 사양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 사실 제가 느끼는 그 커스텀에 대한 그 감정은 하이가 오히려 좀 더 시원시원하게 네네. 나와주는 게 있는데 오히려 좀 그거는 커스텀의 사양이지만 좀 덜했다. 훨씬 더 좀 무거운 쪽에 가까웠던 것 같고 뭐 이거는 스탠다드의 뭐 소리를 잘 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도 무겁다. 참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뭐 레스포를 볼 때 다들 이렇게 약간 자기들만의 그게 있잖아요. 막 드림 기타 같은 게 있잖아요. 드림 기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담의 팬이신 분들은 진짜 저는 뭐 저는 잘 사실 모르는 네. 아티스트긴 합니다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슬래시 시그네처를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구하기도 뭐 어렸을 때는 구하기도 힘들었었지만 네.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그 당시 때 참 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래도 요즘 웬만한 기타를 살 수 있는 어느 고가의 기타 라인에서는 그래도 중간 영역을 좀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밴드 툴의 정말 빅팬들은 정말 반가운 기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때도 어렸을 때 음악을 들을 때 뭐든지
뭐 메탈리카, 메가데스, 판테라 팬들 많았습니다. 많았고 뭐 셀프툴라 팬들 간혹 있었고요. 툴을 듣는다 그러면 어, 저 친구는 음악 좀 듣는다 라고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좀 이 달랐어요. 다른 밴드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아방가르드한 사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존에 만났던 이 강력한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이랑은 분명히 차별화된 멋진 모습의 밴드였다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1년 전, 2년 전에 신보가 또 나왔어요. 둘이. 그래서 굉장히 이 호평을 받았어요. 평론가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래 이게 툴이지 라고 높은 평가를 했었는데 그 툴만의 유니크함을 그대로 기타로 옮겼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기타였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금을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